안녕하세요. 커리언 바디입니다. 2020년 2월 4일 목요일 날짜 텍사스 뉴스와 함께 실업급여 그리고 COVID-19 확진자 상황과 함께 백신 공급 현황 역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4일 날짜 확진자 상황입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치는 12,000명 가까이로 1일 확진자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증상이 의심되는 프로바블 케이스는 2,75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하루에 439명의 1일 사망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확진자 동향과 함께 사망자 동향 역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확진자 동향을 보시면요, 지난번에 2만 명 가까이 나오던 수치에서 확실히 수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동향을 보시면요, 평균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하루에 300여 명 혹은 250명 이상의 사망자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2020년 여름 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서 400명 가까이의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백신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수량이 부족한 사태이므로 계속해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 맞을 수 있는 지역을 검색하고 등록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신을 제공하는 곳은 대형 백신 허브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아래 댓글과 설명칸에 링크를 다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카운티별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형 허브는 링크와 전화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병원 혹은 커뮤니티 센터 이런 곳을 위주로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대형 백신 허브를 통해서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는 다음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백신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 혹은 집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근처 어떤 클리닉에 어떤 병원에 백신이 공급되었고 아직까지 수량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화면에서 보인 대형 백신 허브와는 달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월그린, CVS 같은 파머시, 그리고 월마트, 크로거, HB 안에 있는 파머시까지 같이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약국, 클리닉까지 같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신 허브를 이용하는 법과 지도 검색을 하는 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 새로운 정보는 텍사스 보건청에서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그림과 같이 CSV 파일 혹은 엑셀 파일로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리스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이 링크가 계속돼서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OVID-19 백신을 공급받았거나 혹은 제공하고 있는 모든 병원들, 약국들, 클리닉들, 그리고 백신 허브까지 이 모든 시설들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리스트에 보시면은 이름과 어떤 종류의 장소인지,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검색을 하실 분들은 이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사스 내에서는 백신 허브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지도나 리스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용하시기 편하신 것으로 검색을 하셔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뉴스는요. 텍사스 모터 스피드웨이라고 텍사스에 있는 굉장히 크고 유명한 레이싱 경기장이 있습니다. 주소 자체는 포트워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카운티 자체는 덴튼 카운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덴튼 카운티에서는 이 레이싱 경기장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드라이브 트루 백신 사이트로 바꾸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레이싱 경기장이니까요. 굉장히 큰 16개 레인으로 되어 있는 여러 대의 차를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에 1,000명 그리고 하루에 1만 명을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실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덴튼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이나 덴튼 카운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관련된 허브를 통해서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날짜로 발표된 실업급여 관련된 뉴스를 자막 번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연장과 세금 보고, 구직 혹은 복직을 거절할 수 있는 워크 리퓨절 리전에 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니까요. 우선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ch January, TWC mails 1099G forms to individuals that were paid unemployment benefits during the prior calendar year. The 1099G form provides information you need to report your benefits to the IRS. Use the information from the form, but do not attach a copy of the 1099G to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 because TWC has already reported the 1099G information to the IRS. A 1099G form is a federal tax form that lists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TWC paid you, including unemployment benefits, both regular and federal extended benefits, federal income tax withheld from unemployment benefits, if any, 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reemploymen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ayments. When you report the unemployment benefits we paid you, enter the TWC federal ID number as 74-276-4775. Enter the amount of taxes withheld at your request, if any. Report the amount of benefits we paid you on the designated line of your income tax return as shown in the IRS instructions for your type of tax return. The amount we list on your 1099G includes any overpaid benefits. We report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we paid you in the previous calendar year, regardless of whether you repaid any overpayments. If you repaid part or all of your overpayment, the IRS allows you to deduct the repaid amount on your income tax return. You can find the IRS instructions on the TWC website, or you can contact the IRS directly or consult a tax professional. If you have not received your 1099G in the mail, you can also find this information online or over the phone. Log into the Unemployment Benefits Services System at ui.texasworkforce.org and select IRS 1099G information from the Quick Links menu. Or call 1-800-558-8321. Select option 2 and follow the prompts. You do not need a paper copy of your 1099G form to file your federal tax return. The IRS only needs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TWC paid you during your previous calendar year and the amount of taxes withheld. Your 1099G will show the amount we paid you. For some claimants, the 1099G amount may be different than what they expected due to overpayment, even if you repaid all or part. Benefits be absorbed or withheld to reduce an overpayment. Debit card payments voided because you did not activate the debit card within 1 year of the deposit. Delayed payment issues for a prior claim. Payments issued in the reporting year that were canceled in the next year. Another change to your claim. The amount may be the total of benefits from more than one claim. The amount is based on the payment date, not the period covered by the payment request. You can view a history of your unemployment benefit payments in the Unemployment Benefits Services System at ui.texasworkforce.org by selecting Claim and Payment Status. TWC cannot change amounts reported on any 1099G form. You can find additional information on 1099G forms on TWC's website. Since the week ending March 14th,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has processed over 7 million claims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That's more than the last 5 years of unemployment claims combined since March. And since that time,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has paid over $40 billion in benefits using state and federal funds.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is waiting on guidance from the U.S. Department of Labor on the executive order from President Joe Biden related to unemployment insurance and a claimant's eligibility if they refuse work. TWC continues to evaluat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cases on an individual basis. As previously announced on June 22nd, because of the COVID-19 emergency, the following are reasons benefits may be granted if the individual refused suitable work. Reasons for refusal include people 65 years or older and or people with medical issues like heart disease, diabetes, cancer, or a weakened immune system,
or are at a higher risk for getting very sick from COVID-19. Household members at high risk. This includes people 65 years or older, or people that are at higher risk of getting very sick from COVID-19. People diagnosed with COVID.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tested positive for COVID-19 by a source authorized by the state of Texas and is not recovered. Family members with COVID. This includes anybody in the household that has tested positive for COVID-19 by a source authorized by the state of Texas and is not recovered, and 14 days have not yet passed. People that are quarantined. This includes individuals currently in a 14-day quarantine due to close contact exposure to COVID-19. And people that do not have childcare because the child school or childcare is closed and no reasonable alternatives are available. Any other situations will be subject to a case-by-case review by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base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In regards to ongoing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to continue to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you must apply for and be able to accept a suitable full-time job. TWC determines if a job is suitable based on your experienc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pay for similar work in your area, any risks to your health, safety, or morals, the distance to work from your home and local commuting patterns, and how long you have been unemployed. If you do not apply for suitable work, accept suitable work, or return to your regular self-employed employment work, TWC may disqualify you for benefits. You have the right to appeal any denial. You may refuse to work, or you may refuse to return to work or refuse to accept an offer of suitable work if you have good cause. TWC determines you have good cause to refuse work if the work poses a risk to your health, safety, or morals, the work is vacant directly because of a strike, lockout, or other labor dispute, the wages, hours, or other conditions of the work are substantially less favorable than similar work in your area, the work requires you to join a company union, or the work requires you to resign from a labor organization.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at texasworkforce.org. This is our section on questions. If someone is attempting to request benefit payments that believes they are eligible for extended benefits, and they receive a notice to reapply, what should they do? Please do not reapply for benefits as this could cause delays. Make sure your contact information on the Unemployment Benefits Services System at ui.texasworkforce.org is up to date, including your email address and your home address, and check your preferred correspondence method, electronic correspondence or mail, for updates. Instructions will mail out within the next few days. We are working expeditiously on updating eligible claims to take advantage of the new law and will make the necessary updates to your claim and notify you of your potential eligibility. If more information is needed, we will contact you with instructions. Under federal legislation, all Texans who are still unemployed due to COVID-19 and qualified for benefits will have them extended until March 13th. They will also receive the additional $300 per week. No one should have to reapply for benefits. If you are currently receiving benefits, continue to request payment. If your benefits have been exhausted, we will send instructions and automatically re-enroll you. Regardless of when benefits were exhausted, all new benefits under the Extended CARES Act begin with the week ending January 2nd and will continue until March 13th. People who did not receive benefits for the week ending January 2nd but were eligible will get those benefits backdated for that week. There will be no backdating of federal benefits prior to the week ending January 2nd, 2021. Do stimulus checks from the IRS need to be reported as earned income when requesting benefit payments? The answer is no. Economic impact payments, stimulus checks from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Treasury Department do not need to be reported when requesting benefit payments. And last question. Are employers in Texas allowed to mandate a COVID-19 vaccine for their employees to return to work? TWC currently has no authority regarding employees and vaccination requirements, but our agency follow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s
EEOC guidelines on issues like this. EEOC has not issued any guidance related to COVID-19 vaccinations, but has previously allowed companies to mandate flu vaccines and did so for the 2009 swine flu. These rules have generally obligated employers to accommodate religious objections or medical conditions that would prevent someone from receiving the vaccine. TWC will follow guidelines set forth by EEOC or any legislation which may be passed by the Texas legislature. 자, 첫 번째 1099G 실업급여 세금 보고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체는 인컴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뉴스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별도로 폼을 첨부할 필요는 없이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숫자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텍사스 노동청에서 연방정부로 데이터를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 혹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점은 텍사스 주정부에서 주는 금액, 예, 맥시멈은 거의 $520 넘게 받으시죠? 연방정부에서 보조를 해준 추가 $600, 추가 $300 역시 인컴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텍사스 주정부에서 준 금액보다 세금 보고할 것이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연방정부에서 추가를 해준 $600 그리고 최근에 포함이 된 $300 역시 감안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실 점은 스티뮬러스 체크 자체는 세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차로 받은 개인당 $1,200 그리고 2차로 받은 개인당 $600는 세금 보고에 포함이 되거나 혹은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실 때 인컴 부분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주정부 금액 플러스 연방정부 보조 금액을 더했지만 그래도 역시 보고를 해야 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초과 지급이 포함된 금액 역시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주정부에서 5,000불을 받았는데 2,000불이 초과 금액이라고 해서 2,000불을 돌려주신 분들 역시 초과 금액 자체는 5,000불로 적어야 되지만 이외에 미리 상환된 금액은 공제 디덕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좀 더 전문적인 CPA나 세무서 분을 통해서 상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표가 된 숫자 자체는 이미 연방정부에 보고가 된 숫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숫자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 점을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직과 복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입니다. 현재 워크 리퓨절, 즉 구직 혹은 복직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한 리스트는 CARES Act에서 발표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병을 가지고 계셔서 위험군에 들어갈 시에는 구직이랑 복직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확진자거나 혹은 자가격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COVID-19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가족에 확진자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역시 구직과 복직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일드 케어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집에 머물러야 되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 가지 명심할 점은 구직과 복직을 거절을 하면은 리뷰를 하여서 여기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일자리가 계속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일만 후로서 굉장히 많은 수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워크 리퓨절 리전을 다시 리뷰를 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직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 사항을 업데이트해서 명확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럽니다. 연방정부 노동청에서 가이드가 나오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정부가 이것을 실행해 나가야 되니까요. 업데이트가 있는 대로 다시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지금 연장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0으로 뜨거나 한 달 넘도록 지급 신청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에 따르면은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만료가 되었으니 다시 어플라이를 하여라, 리어플라이를 하여라, 재신청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공지가 떤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또 댓글이랑 이메일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받은 시청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관해서 뉴스 브리핑에 따르면은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장을 받으시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웹페이지에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신 분은 우선은 무시를 하시고 페이먼트 리퀘스트가 되시면 계속 하시거나 우선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날짜로 몇 시간 동안 전화통화 시도 후에 담당자와 연결을 해서 정보를 받은 것이 있는데 또 고맙게도 저한테 공유를 해 주셨고요. 또 이 내용을 영상에 써달라고 흔쾌히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베네핏을 소진을 하여서 12월 27일에 바로 재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베네핏이 소진이 되어서 재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청을 하지 말라고 가이드가 나와서 12월 말이랑 1월 초 정도에 걸쳐서 아마 재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11주 연장 공지를 우선 1월 초 정도에 받으셨습니다. 받아야 되는 금액이 $500라고 하면요, 500 곱하기 11에서 5,500 정도를 받았는데요, 며칠 있다가 뜬금없이 실업급여가 디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없다는 공지를 다시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굉장히 걱정을 해서 그동안 계속 전화 신청을 하고 다시 콜백 리퀘스트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다행히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시도를 하다가 담당자와 연결을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연장을 받은 어플리케이션과 지난 12월 27일에 재신청한 어플리케이션이 중복 신청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TWC의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새로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중복 신청으로 인해서 조금 꼬인 어플리케이션들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2월 중으로 대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죠. 그리고 해결이 되는 분들은 새로운 공지를 제공해서 노리스를 받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3주 정도 시간을 두시고요, 3주 안으로 그리고 2월 말까지 결과가 없으면은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하여서 중복 신청된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클리어가 되었는지, 그리고 연장이 될 것이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직 상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주마다 지급 신청을 할 것을 TWC의 담당자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우선 결론만 드리면요, 계속해서 작업 중이고요, 2월 중으로 대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오랜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받은 정보를 공유해 준 휴스턴에 계시는 시청자분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이것으로 2월 4일 텍사스 뉴스와 함께 실업급여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가고 2월달로 접어들었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